여보세요. 네, 도로시 컴퍼니인데요. 지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웃지 말하지 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에 올라온 그거 보셨죠? 로시TV 비하인드 영상.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벤트를 한다고 공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섯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요즘 시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뵐 수 없기에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직접 제가 뽑은 다섯 분들과 통화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후!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도 켜놨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딱 다섯 분에게만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볼게요. 너한텐 안 걸어. 친구들이 자기한테도 해달라고. 바로 걸면 돼요? 이거 걸 거예요. 페이스톡. 오 이거. 갤럭시로 하니까 정말. 받으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 사는 누구까진 괜찮을까요? 네, 저 경기도 부천 살고 있는 강민이. 와우, 안녕하세요. 로시라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이벤트를 참여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질문 좀 할게요. 왜 이렇게 가만히 못 계세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2살이에요. 두 살이요? 친구. 친구. 평소에 로시의 음악을 많이 들으시나요? 진짜 제가 이때 전부터 스타일 그거를 잘 때마다 들었고. 아 진짜요? 요즘에는 잠 못 드는 밤에 많이 들어요. 오 반가워요. 진짜 좀 약간 이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나도 떨려요. 저 이런 거 처음 해본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무대 성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아침마다 비뮤비를 트는데. 아 진짜요? 이렇게 군대에 제 비뮤비가 많이 틀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엄청 좋아해요. 아 이쁘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할 거예요. 사인 여기다가 성함과 제가 함께. 스타일즈 뮤비. 그쵸 이 모자 썼어. 근데 오늘 이번 이벤트가 저는 진짜 최고의 이벤트 같아요. 진짜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여기다 어떤 내용을 적었으면 뭐 듣고 싶은 말. 제가 네. 나중에 페스티벌 같은 거 하시면 네. 꼭 보러 갈게요. 아 진짜요? 페스티벌에서 만나자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좋아요. 저 얼굴 기억력 완전 좋거든요. 그러면 팬카페 가입도 돼 있는 거죠? 우와. 들어갔었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바로 가입할게요. 지금 넋이 나가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저희 꼭 무대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친구 안녕. 빠이. 저희 친언니 들어왔다고요? 나가라 해주세요. 갑니다. 핸드폰 붙들어 매세유. 제발 받아요. 이거 안 받으면 다음 분이에요. 잉 제발. 안녕. 제발 받아주세요. 나랑 밀당을 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 전 분들이 안 받아가지고 나 지금 울 뻔했거든요. 일단 어디 사는 누구신지 몇 살 누구신지. 아 저는 양산 사는 21살 민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혹시 라이브 보셨어요? 아닌가? 아까 인스타 댓글에도 양산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아 진짜요? 이분 친구라고. 제 노래 많이 들으시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요즘에 뭐 들어요? 언니. 오션뷰죠. 오션뷰죠. 네. 혹시 찬열님 때문에 들으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아 요즘 이제 국가고시가 있어가지고요. 우와 멋있다. 그래서 공부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저랑 거리가 너무 멀네요. 센서 같은 거 한 번도 안 와보셨죠? 네 못 갔어요. 아 진짜요? 그럼 팬카페는 가입돼 있겠다, 그쵸? 네. 예. 아까 첫 번째 분 가입 안 해놨더라고. 보고 있나요? 아 이거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편하게 친한 언니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뭐 나한테 듣고 싶은 멘트가 있을까요? 저만 전화를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좀 미안해서. 네. 총팬이 저보다 진짜 저 극성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떡해. 친구한테 주고 싶어서. 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대박. 거기 친구 이름을 적어줬으면. 안 받아도 돼요? 아, 네. 어차피 같이 실행되니까. 뭘 같이 있어? 친구랑 같이 살아요? 뭐 반 쪼개실게요? 그렇다면 두 개 드릴게요. 정말요? 네. 너무 예쁜 마음이다. 나 좀 울컥했어. 그러면 차고 친구 거랑 챙겨드릴 테니까 당신도 극성 팬이 되라고. 아,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분도 해야 하니까요. 너무 네. 아쉽지만 받으면 인증해줘요 팬카페에. 아, 네. 화이팅! 바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 언니 돼서 친구 챙겨달라고 해가지고 나 너무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렇다고 막 다음 분 막 가족들 막 주고 싶다고 막 다 여섯 명 막 이런 거 안 돼요. 2, 3, 4. 네 여보세요. 네 도로시 컴퍼니인데요. 진짜요? 네 혹시 진짜요? 혹시 CD 이벤트를 신청해 네. 주셨었나요? 맞아요. 맞습니까? 쭉 나와. 안녕하세요. 와 나 이런 리액션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거짓 말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아, 잠깐만 저 찍어도 되나요? 네네네 이거 찍어주시면 아니 네 평소에 제 곡을 많이 들으셨나요? 아 많이 듣죠. 혹시 팬카페 가입되어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 확인할까요? 실시간으로. 아 일단 어디 사시는 몇 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모든 물어봐도 돼요. 공장 잔고까지 오케이. 경기도 안성에 사는 네. 24살 김입니다. 와우 오빠시네요. 안녕하세요. 와우 그런 말씀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사인 CD에 오빠라고 적지 말까요? 아니 적어주셔야 돼요. 저는 구름으로 입덕했어요. 아 정말요? 친구가 혹시 노래 듣는데 되게 좋더라 그래서 들어봤었는데 그래서 네. 지금은 제 곡 리스트에는 다 로시 노래밖에 없죠. 인증 가능해요? 인증? 여기. 우와 다 내 거야. 대박. 구름 많이 들으셔. 인스트 들으셨네. 노래 부르셨나 봐요. 따라 불러요. 여기에 혹시 듣고 싶으신 멘트 있으실까요? 쥐뽀 성공하시고. 뭐야?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네요. 돈 많이 벌어 로시한테 독재라죠. 아 기대할게요. 너무 좋죠. 어릴 때부터 데뷔하고서 많이 힘들 텐데. 네. 이런 일 때마다 네. 항상 응원하니까. 아 감사해요. 네, 항상 마음 좋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아,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요. 파이팅. 바이. 건강 조심하세요. 네. 이거 너무 웃겨 어떡해. 근데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이거 진짜 팬사 같아. 너무 감동이야.
되게 행복한, 네, 제가 다 행복해지네요. 아, 저 제주도 살고 있는 21살의 김지입니다. 헐! 오신구나, 너무 청량했어요. 고마워요. 지금 잘 어울렸어요. 아, 정말요? 제 스타일 같나요? 고민했어. 일단 뭐 하고 계셨어요? 저 대학생인데 네. 제가 온라인 수업 중이었어요. 아, 수업 중이었어요? 네. 근데 받아도 돼요? 잠깐 캠 뜨고 받았어요. 그래도 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요. 아오, 감동이다. 요즘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어요? 제가 여기 CD에 멘트 써드릴 건데, 네, 어떤 멘트를 원하시는지 제가 다 써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딱히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 네. 팬미팅에서 만나. 제주도 사시는데, 네, 아, 공부 중요하지 않아. 아닌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재밌게. 계속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내가 에너지가 막 생긴다. 네. 사인이랑 이름이랑 한 거 영상에 담아 드릴 테니까 유튜브 꼭 보시고 네 인증도 네. 꼭 해줘요. 코로나 조심하고 공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지 말고 하자. 재밌게 화이팅. 또 봐요. 너무 귀여운 동생 친구네. 너무 귀엽네. 안녕하세요. 나도 신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로시입니다. 계속 인스타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 보고 계셨어요? 자, 침착하시고 성함과 어디 사는 누구? 저 부산 사는 23살 강민이라고 합니다. 와우, 오빠네요. 한 살 오빠. 뭐하고 계셨어요? 저요? 인스타 라이브 보고 있었어요. 공부할 거 켜놓고. 아, 진짜요? 아, 공부 학생이시구나. 일단 제 가입 돼 있습니까, 블루민? 아, 당연하죠. 일단 통과. 언제 가입하셨죠? 3년 전이에요. 나 3년 차인데? 대박. 저도 군대에서 진짜 많이 좀 다들 군대 갔다 오셨어. 그러면 제 곡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곡 수록곡도 아시겠네요. 그럼 진짜 많이 듣는 건 자기 전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이랑 찐팬이시다. 갑자기 카메라 끈다고? 듣고 싶은 멘트. 지금 저도 뭐 자격증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무슨 자격증이요? 전 기산업기사라고. 우와. 그래서 네. 부산 태풍 그런 거 심하던데? 네, 맞아요. 그쵸.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요? 아, 전 어차피 안 나가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공부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일단 이렇게 이름을 다 적었는데 이렇게 다섯 분이 이렇게 뽑히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너무 힐링이 되고, 네, 저 또한 더 에너지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앞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저의 다른 모습도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분만 돼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다음엔 또 앨범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신청도 해주시고 네, 저랑 또 이렇게 소통을 나누는 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로시TV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떤 영상이 나올지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시의 첫 번째 영통 이벤트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